형제가 한몫을 하잖아요. 이런 다운팩이 왜 필요로 하냐? 패딩을 찾아보다가 좀 괜찮은 거 있더라고요.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그냥 디자인 괜찮은 거 사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윤니입니다. 카메라 좀 낮네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패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이제 패딩이잖아요. 패딩들을 이제 많이들 구매를 하실 거고, 이미 뭐 많이 이전 시즌부터 구매를 하셨을 텐데, 패딩들은 보통 충전재가 한몫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충전재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패딩은요, 패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패딩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디자인이 막 무슨 뭐 곱창 패딩이니 뭐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충전재가 들어가는 다운팩이라고 해요. 이런 다운팩들도 이제 패딩으로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패딩을 열어서 보면 밖에 있던 나눠진 포션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감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나눠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다운팩이 왜 필요로 하냐? 일단 충전재부터 알려줄게요. 충전재는 웰론이라고 하는 솜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완전 진짜 싼 거. 솜 패딩, 거위털이나 오리털 같이 동물털을 섞는 거. 그건 이제 혼합된 패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다운, 떡다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위털 100, 오리털 100 이렇게 들어간 그런 패딩들이 있는데, 얘네가 일반 소재랑은 다르게 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움직이지 못하게 일정량을 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다운팩을 넣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겉으로 내보내면 이런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내보내지 않고 안감처럼 다운팩 위에도 다른 원단을 대서 이런 다운팩 없이 쓴 패딩인데도 일자인 패딩들 있죠? 이렇게 다운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원단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다운팩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의 비율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율, 뭐 아니면 충전재 종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스다운이랑 떡다운. 구스다운, 떡다운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잖아요. 솔직히 따뜻하니까. 근데 금액적으로는 구스다운이 좀 더 비싸요. 더 따뜻하기도 하고 가볍고 그래서 비싼데, 보통 통상적으로 시장이나 뭐 이런 쪽에 유통되는 거는 떡다운이 많아요. 구스다운은 단가가 좀 비싸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근데 추위 정도면 사실 구스다운은 진짜 스포츠 브랜드에서 파는 그 정도 하이 퀄리티의 그런 패딩 아니면 보통 떡다운으로 많이 구매도 하시고 유통도 되고 있어요. 100% 동물털을 사용을 했을 때 깃털과 솜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솜털이 딱 생각해도 포실포실하니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황금 비율이 8:2예요 솜털이 8, 깃털이 2일 때 만드는 가격도 좀 비싸고요. 제일 따뜻하고 비율이 제일 좋아요. 솜털만 100% 넣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이 한 8 정도 되면은 가장 좋은 비율이고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이제 케어라벨이나 그런 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떡다운 100이다 했을 때 떡다운 100 안에서 그런 깃털과 솜털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제작했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떡다운 100에 오리털, 깃털 이렇게 비율이 8:2. 솜털이랑 깃털이 8:2. 다음 두 번째, 좀 더 저렴한 패딩들이 있을 거예요. 오리털 냄새만 나는 오리털 패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웰론이라는 충전재가 또 있어요. 웰론이라는 충전재는 그냥 쏘미로? 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쏘미랑 이제 오리털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패딩을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많이 쓰냐면, 단가 절감은 해야 되는데 패딩, 이런 얘는 지금 숏패딩이잖아요. 롱패딩이나 좀 디자인 변형된 아이템이라서 디자인도 어려운데 좀 이렇게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옷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섞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단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한 4:6? 뭐 웰론을 4면 웰로를 사 넣고 나머지 6을 넣어서 비율을 맞춰서 다운팩에 넣어서 제작을 하는 경우는 좀 더 저렴한 패딩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뭐 보온성은 당연히 뭐 구스 100, 떡다운 100 이게 좀 더 따뜻하겠지만 나는 디자인이나 뭐 유니크한 패딩을 입고 싶어 하면 그 정도 비율로 섞인 거는 보온성도 괜찮고 아마 금액대도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디자인에 따라 가격은 다 다르지만 이제 충전재를 보실 때 그런 비율을 보시면 되고요. 나는 좀 따뜻하고 진짜 퀄리티 가벼운 거 사고 싶다 하면은 떡다운 100, 구스다운 100을 구매하시면 좋고요.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그냥 디자인 괜찮은 거 사고 싶다 하시면 이제 웰론이 좀 섞인 것들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패딩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패딩 스타일 하실 때 좀 나 이거 롱패딩 입고 싶은데 너무 스포츠인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롱패딩은 안에 어떻게 입어도 너무 믹스 코디가 되면 너무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롱패딩의 코디법 알려드릴게요. 추천을 드리는 게 패딩 이미 많이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첫 구매시라면은 패딩은 기본적인 디자인을 좀 추천을 드려요. 아까 이런 것처럼 뭐 없는 그냥 기본 디자인 있죠? 아무 옷에 걸쳐도 되는 그런 패딩을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미 그런 패딩 있으시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디자인이 들어간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문탱꺼 이거 이쁘더라고요. 바본데 패딩이야. 요 패딩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가 좀 이쁜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디자인이 살짝 변형된 패딩 있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대가 좀 어리신 분도 있죠. 대학생 분들은 아예 요즘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이쁜 거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예 스포츠한 느낌으로 요즘은 좀 로고 플레이를 크게 하는 게 대세다 보니까 크게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이쁘고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제니가 입은 그 아디다스 패딩 너무 이뻐서 가서 입어왔어요. 제니 말이더라고요. 요거 인스타에서 보고 또 명업도 안 할 뻔해서 살 뻔했어. 근데 이게 얘는 좀 작게 입어 이쁘더라고요. 크롭티 같은 거 입고 입으면 이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첫 구매시라면 패딩 첫 구매시라면은 첫 구매시면 그냥 아예 좋은 거 그냥 사세요. 떡다운 100, 구스다운 100 해서 기본으로 아무데나 진짜 걸쳐도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다음 코디 때 기본 패딩으로 코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오래 입어요. 한 3-4년은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모든 댓글 다 보지는 못하기는 해요. 사실 보면 다 달아드리고는 싶은데 좀 너무 뒤늦게 보거나 아니면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람이 바로 안 뜨고 이러면 좀 못 보게 되는데 제가 보는 선에서는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코디법 그리고 패딩 또 그때 제가 그 사이 예쁜 걸 좀 더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벤트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끝나기 전에 그 제가 봤는데 패딩을 드라이클리닝 맡기시는 분들 많죠? 그 패딩 제품은요 케어랩에 보시면 드라이클리닝 안 되고 그거 뭐야 그냥 물 세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물 세탁한 다음에 충전재 두르면 이렇게 퐁퐁퐁퐁 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안녕.